대한민국 넘버 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예. 예,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버스 인사이트 동규입니다. 네. 오늘 쫄지 말고 물어봐. 예. 그러니까 쫄인들 너무 많아. 네. 오늘 이종대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 데이터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쉬업이라는 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가장 좋아하고 열광하는 네. SNS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일반인인데 굉장히 인기 있고 매일 네. 또 발산하면서 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이분들을 뭔가 마케팅에 활용하고 싶은 광고주들도 또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고 그렇죠. 그런,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두 쪽 사이드를 같이 연결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해쉬업이라는 서비스. 아, 이게 회사 이름이 데이터블이고 네네. 서비스 이름이 해쉬업입니다. 해쉬업. 해시태그로 올려드릴게요. 네. 아, 우리 해쉬하면 해시드가 자꾸 생각이 나서 큰일 났어 이거. 그래. 빠져. 예. 예, 해쉬레이트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서 비슷한 겁니다. 해쉬업. 아 예예. 예. 그러면 예. 해쉬업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러면 이 데이터블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예를 들면 아까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광고주를 뭐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인플루언서 풀이 많다거나 아니면 네.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좋다거나 물론 네. 뭐 세 개 다 좋다고 하시겠지만 네.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 데이터블인데요. 네. 데이터블. 데이터의 에이블. 에이블. 네. 예. 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요. 네. 네. 잘할 수 있어요. 데이터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라는 걸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실 또 네, 만들었다고 네. 쓰고 있고요. 네. 그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영향력을 또 수치화를 많이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뭐 사실 이번 두 번째 창업이에요. 첫 번째 창업했던 회사가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트리움이라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게 빅데이터 속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더 힘이 센 사람인지, 그다음에 뭐 어떤 메시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인지 네네. 이런 걸 분석하는 부분이 이제 그 회사 제 첫 번째 회사의 강점이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 분석했던 게 싸이 강남 스타일. 처음에 이제 부스트업에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네네. 좀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부터 분석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동남아 그룹이 중요하다. 지금 동남아의 인플루언스, 동남아의 어떤 한류 팬들이 이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여기다가 잘 부스트업을 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쫙 올라가는 과정을 같이 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노하우를 사실 지금 인스타그램 광고, 이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또 파악을 하고 이 안에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빅데이터에서 하면서 광고주들이 좀 좋은 광고주들 네. 처음에 좀 많이 만나서 할 수가 있어서 지금도 사실 그 광고주들하고 관계를 계속 하면서 세일즈를 좀 계속 네, 좋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쫄물 뭐 어떤 거가 궁금해서 나오셨는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서비스를 한국만 보고 만든 서비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특히나 그때 강남스타일 때도 느꼈던 건데 동남아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동남아 사람들 정말 SNS 좋아하고 네.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꽤 많고 해서 그런 이제 전략들 내지는 이거를 어떤 팀들과 같이 제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든지 네. 아니면 그 시장의 네. 뭐 현황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더 좋다든지 이런 조언을 좀 더 아 동남아 이거 어려운데요? 좀 아시면 좀 일단 아 잘 몰라서 근데 아 뭐 근데 그 광고라는 게 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역색을 좀 많이 네. 타지 않나요? 광고 속성이 원래 로컬 비즈니스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가 네,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현지에 가서 뭔가 인플루언서를 새로 영입하고 광고 로컬 광고주 연결하고 이게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예. 네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사실 예. 제가 어쩌다가 베트남을 가서 네. 거의 현지 에이전시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일단 첫째 인스타그램이 아직 막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체비를 꽤 많이 써요. 인플루언서 거기 이제 KOL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키 오피니언들 네. 그런 분들한테 20%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작년에 이제 하고 넘어왔는데 요새 또 저희 인플루언서들 친구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 인사이트 데이터 보잖아요. 네. 동남아 팬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류의 영향이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팬을 그 많이 끌어들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도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아주 거치게 생각하고 있는 대안 그 방식도 뭐, 괜찮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부터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테크 컴퍼니 이미지로 가서 네. 현지에 그런 이런 기능을 할 만한 괜찮은 에이전트와 뭐 계약을 해서 테크 그 어떤 기술 서포트해주고 뭔가 쉐어하는 그걸로 먼저 접근하면서 현지 시장이나 인력들을 네. 좀 우리 편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뭐 독립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좋네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저는 사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자료를 먼저 공유해 주셔서 간단히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 인스타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거 먼저 조금 답변을 좀 드리고 가면 제가 그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네. 같이 일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 본사에 네. 가서 광고 퍼포먼스 팀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일을 했고 최근에는 그 다른 회사 이직을 했는데 네. 이직을 했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프트로 이직을 했는데 그 광고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네.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의 거의 개인 수준이지만 거의 뭐 스타에 준하거나 네. 아니면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 의류의 패셔니스타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네. 인스타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분들이 실제 그걸 사업화 기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왜 페이스북 본사에서 혹은 인스타에 대한 네. 가지고 그걸 안 하느냐라는 문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볼 입장에서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기도 하지만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당연히 그 내부적인 네. 어떤 광고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네. 생각할 텐데 근데 확실히 글로벌에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디테일을 챙기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답변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부가가치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딱 그 패턴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에서만 되게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인스타로 보면 전 세계 수억 명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500만, 1000만 수준에 열광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장 키팩터가 높은 일은 아니다. 나는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 언제까지 레벨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지셔닝을 되게 잘 잡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역적 확장을 얘기했을 때는 저는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했고 저의 신념이니까 100%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광고는 100% 로컬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그게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광고주의 개수라고 봅니다. 다른 기술이든 뭐든을 다 떠나서 그러면 이제 저는 광고주를 얼마나 확보하고 그렇죠. 있느냐 광고 네. 왜냐면 그 단적인 예는 전 세계에서 광고주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구글입니다. 두 번째가 페이스북인 거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매출과 수익을 내는 이유는 그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나 그 매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결국은 광고주 리스트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화, 타겟팅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지역별로 한정해서 보면 한국에서 로컬 광고를 누가 로컬 광고주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데이터블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동남아에서 베트남에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거 할 수 있느냐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한국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익 구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더군다나 데이터를 분석하시니까 어떤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베트남에 똑같이 적용한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요소들 중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고 네. 그 접근한 게 전체 시장 100% 중에 15%의 가치만 있더라도 15%에서는 압도적인 솔루션 혹은 압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네. 한국 내에서 그럼 인스타그램에 있어서 퍼포먼스 내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그 네.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팀을 만날까 어디랑 제휴할까는 다 고르실 수 있을 때이거든요. 지금 대표님 한국에서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라. 고르실 수 있는 압도적인 게 있어서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에 네. 있는
에이전시들이 줄을 서야 네. 그 중에 고르실 수 있는 건데 네. 거기 가서 줄을 쓰시겠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또 크립토 세상에 요즘 있다 보니까 줄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압도적인 노하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체 영역은 아니지만 광고의 네. A 영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네.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한류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야가 네. 돼야 고를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는 거고 그 파트너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걸 고르게 될 수 있을 때 실제 그 동남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네, 네 뭐 계속 뭐 관련 질문해도 네. 되고요. 뭐 다른 네. 질문해도 되고 편하게 질문 또.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두 분 그러니까 크립토의 전문가시기도 하고 네. 또 전문가시기도 네. 하고 광고에 네. 대한 인사이트도 네. 네. 분들이 워낙 많이 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보시기에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부분을 엣지로 밀었을 때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네. 혹시 네. 인스타에서 네. 네. 이거는 그냥 내지는 광고 시장 예.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아재라서 사실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적었고. 아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가 안 들어가 주니까 그러니까요. 젊은 애들이 잘 노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안 돼. 물 흐린다고. 있다고 보고 다만 네. 인스타가 그런데 두 가지 거기서 이제 아주 특정점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100가지, 1000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씀하신 그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층에게 확실히 안착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매우 기민하게 거기에 뭐 광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아주 잘 붙여서 사실은 대부분의 메신저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을 때도 네.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역으로 이제 거기 내에서 마케팅적인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는 그 핵심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마케팅에 접근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얘기로 돌아오는데 되게 잘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여성 의류 네. 의류에 대한 패셔니스타는 일반인이지만 패셔니스타의 느낌이 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개인 사업화된 의류를 판매한다거나 뭐 제가 보니까 심지어 뭐 비키니 뭐 수영복을 판다거나 이런 네. 게 엄청 잘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다품종 소량 상품 그리고 그거를 그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진의 밸류 혹은 동영상의 밸류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느낌의 상품군들이 네. 있을 거고요. 그 상품군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뭐 셀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의 스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마케팅적인 걸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타겟층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럼 군으로 얘기해보라고 하면 여성 의류일 것 같고요. 여성 의류 중에서도 저도 사실 더 디테일까지는 잘 모르지만 뭐 아까 소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상품 중에도 훨씬 의미 있는 게 그게 예를 들면 뭐 청바지인지 제가 볼 때 원피스인지 어느 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원피스다 그러면 원피스 군에 대해서만 해도 뭔가 효율적인 걸 보여줘도 그걸 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이 원래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저가 반응하는 걸 바탕으로 매우 명확한 상품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하시면 확대하시기 되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뭐 저는 솔직히 마케팅 잘 몰라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마케팅 파트너 해가지고 공식 인정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서포트도 많고 네. 뭐 그러니까 더 고도화해가지고 네. 또 타겟팅 그런 광고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인스타그램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페이스북의 정책 같은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나올 것 같고요. 저도 네, 광고장이 네. 커지면 충분히 네. 나오리라고 네. 여겨지는데 네. 그런 거 서티파이드 된 어떤 파트너 이런 오, 자격증을 네. 그런 걸 받아서 좀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아니면 페이스북 그 파트너 네. 그걸 따서 연계해서 뭘 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신 건가요? 사실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매체를 많이 집행해요. 그렇죠. 네. 그런 광고주를 사실 프로젝트상에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받기는 쉽지 네. 않고 뭔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네. 하나 정도 질문 정도 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인재들을 잘 구하는 방법.
좋은 인재들을 잘 구하는 뭐 이게 일반론을 얘기하고 이제 실전을 얘기를 하자면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좋은 인재를 잘 구하려면 원래 A급 애들이 A급을 뽑거든요. A 하이어스 A, B 하이어스 C, 뭐 C 하이어스 D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A급 애들은 A급 애들을 뽑는데 스스로도 알아야겠네요. 예, A급 애들을 뽑으려면 A급 애들이 자기한테 들러붙어야 돼. 걔네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자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magnet for talent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탤런트 갖고 있는 애들이 붙을 수 있는 자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A급이 돼야 돼요. 본인이 A급 되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디벨롭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 그런 A급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고 또 일반론적인 얘기 하나 더 하자면 본인이 A급이라는 걸 주위에서 안 믿어주는 것 같아 지금 상황상. 그러면 비즈니스로 증명을 시켜가지고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섹시하게 보여서 A급 애들이 들러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이게 검증이 됐구나. 이 비즈니스는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아니면 최소한 뭐 몇 년은 여기서 헌신해도 배울 게 많겠다. 비즈니스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이게 뭐 일반적인 방식이고 제가 이제 언블락 이제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특히 뭐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관련된 그런 그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블록체인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 어느 직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임을 만들어서 키워야죠. 그래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공부하다가 공부하면서 발표도 시켜보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이제 뽑는 거죠. 저는 그 방식을 택해서 우리 지금 8명 중에 6명이 제 공부하는 토큰 이코노미 분석 모임 테스에서 뽑았죠.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홍준 대표님도 네. 올해 1월 달에는 6명, 7명으로 네. 된 회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거의 4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다 저도 이제 사례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사실은 근데 저는 대표님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이 네. 하나 더 있어서 구체적인 거 두 번째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일반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리더의 솔선수범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거기에 빠져 있고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저도 그 전에 무수히 뭐 창업도 했었고 실패도 했었고 하지만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하면서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다만 관심에 되게 비판적인 분과 완전 투신하고 싶어야 되는 거로 극명히 갈리는 초기 시장이에요. 블록체인 시장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7, 8명은 제가 뽑을 생각도 없고 그분들도 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세 명으로 줄여졌기 때문에 일단 의지와 의도가 파악이 돼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게임일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이 회사 내에서 본인을 얼마나 잘 대우해 주느냐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카드를 주는데 사실 저희의 신입은 20만 원이에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자율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누군가 내 지인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법인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늘 사업 직원을 뽑기 전에 법인카드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법인카드가 거의 50장이 있고 그중에 지금 40장을 쓰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쓴 거에 대해서는 엑셀로 정리해서 다음 달에 다 공개합니다.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대표이사는 이걸 왜 썼느냐에 대해서 이게 바로 블록체인 세상인 거죠. 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부분이 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복지 혜택 중에 또 하나는 하나에 집중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무공간의 편의성입니다. 네이버나 라인이나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회사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공용 사무실화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고른다. 저희는 지금 뉴욕 그 을지로라는 곳에 있는데 네네. 저희가 명동성당을 내려다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창밖에 늘 명동성당이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일하게 하는 게 그
좌석에 대한 비용으로 치면 한 1.3배, 1.5배를 내고 있지만 그 만족감이나 프라이드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든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치장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네. 그 다음에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주는 것,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 선순환 자극이 일어나서 실제 그 회사가 더 잘 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단 이게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일반론적인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신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만드시는 거면 또 되게 멋진 일일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 만드는 거에 마케팅 일 그게 멋지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일반론적으로 볼 때 아 그럼 거기 너무 뿌듯하고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곳이야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A급 인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고정되어 있는 A급 인재는 모으기 어렵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A급 인재는 더 높은 레버리지 혹은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A급 인재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블록체인, AI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IT 기업으로 최선두에 있는 뭐 라인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카카오처럼 해주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한테 필요한 A급 인재를 재정의 한다. 뭐냐면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저는 차라리 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뭐 꽃보다 아름다운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니까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냥 처음에는 인터뷰한다 그러면 또 아, 얘는 뭐야 그럴 수 있으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뭘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30분 하는 거예요. 쿨하게 뭐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거면 상품권 30만원 멋지게 넣어서 드리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무릎 꿇으셔야지. 우리가 인스타 세상을 바꿀 건데 자네 나와 함께 인스타 세상을 바꿔보겠나? 라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A급 인재가 네 맞아요. 예, 데이터블에게 필요한 A급 인재를 뽑으셔야죠. 그러니까 회사에 맞는 정확히 지금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인터넷 그렇죠. 3명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아 근데 아까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 네. 과연 A급 인재가 맞느냐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나 이우 대표님 좀 키 작은 사람은 이미 결격 사유거든요. 우리가 키가 작지만 왜 굉장히 이우 대표님이 전화 왜 세상을 깨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 보여드려요? A급 인재를 재정의하시고 지금 대로 하고 계시다고 하면 좀 더 확신을 갖고 그리고 거기 온 멤버들이 분명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멤버들에게도 자부심과 확신을 주고 회사를 키워나가시면 훨씬 더 비전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뭐 더 더 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예, 소감 겐톡 드려도 됩니까? 아 예 당연히 됩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